지금 보고 계신 게요, 영상청 중앙에 다박다박 보이는 게 참중나무 꽃이 막 개화를 하려고 하는 그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오늘은 산림청에서 지정한 밀원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산림청에서 지정한 25종의 밀원수 중에 참중나무는 8번째로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8번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한 밀원수인 거죠. 저쪽 밑쪽에 지금 당기는 쪽에 보면 하얀 것들이 많이 있죠. 하얀 것들이 지금 이게 큰 나무기 때문에 하얀 거는 지금 꽃이 많이 폈습니다. 떨어지기도 하고요. 영상에 보일진 모르겠는데 육안으로는 지금 벌들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정한 25종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아카시아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밤나무가 아닌 흑개나무입니다. 흑개나무에도 엄청 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벌이 그렇게 좋아는 안 하는데 꿀이 없으면 밤에 가니까 세 번째가 밤나무가 되고 여덟 번째가 바로 이 흑개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옥상에 올라와서 찍고 있습니다만 저희 그 여기 정원에 안쪽에 참중나무가 엄청 큰 게 있습니다. 엄청 큰 게요. 그래서 여기도 종이박스형 벌통 몇 개 갖다 놨는데 지금 벌들이 엄청 꿀을 물어가지고 오죠. 그리고 냄새도 이게 약간 그 이상한 향이 나면서 냄새도 지금 많이 나고 있어요. 향도 있답니다. 네, 바닥에 요 쌀처럼 하얗게 떨어져 있는 것들이 참죽의 꽃이 되겠습니다. 요놈들이 떨어졌죠. 그래서 벌들이 꽃들이 이렇게 자잘하기 때문에 그 입자루에 그 꽃자루에 있는 꿀을 아주 쉽게 물어가지고 오죠. 하얀 게 꽃 떨어진 게 되겠습니다. 이제 떨어지기 시작이니까 엄청 많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새가 또 잘 먹습니다. 그 떨어지는 꽃을요. 나무 아래 와서 보니까 오히려 더 잘 보이네요. 꽃들이 지금 많이 폈습니다. 당겨보죠. 당겨보겠습니다. 꽃들이 주렁주렁 보이시죠? 꽃이 꼭 그 개시당나무나 노루줌 처럼 그런 형태로 그 다음에 벌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제 눈에는 보입니다만 보이실까요? 벌이 저 끝에도 많이 붙었습니다. 엄청 큰 나무야. 수십 미터 올라가서 있는 나무입니다. 아니, 조금 더 지나면 벌들이 엄청 달려들겠어. 네, 산림청 선정의 그 주요 밀원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25종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아카시아, 5월달에 피는 거죠. 아카시. 두 번째가
늦게 6월달입니다. 6월달. 지금 막 피고 있어요. 밤하고 이게 약간 겹칩니다. 밤하고 지금 겹치고, 그다음 풍성 2호라는 것은 일반 흑해보다는 좀 늦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심고 있죠. 흑해남에 벌들이 엄청 달라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렸듯이 밤나무 5월 화하순서부터 지금 지금인데요. 중부지역 이제 숫꽃이 거의 질 무렵에 그 암꽃에서 꿀이 많이 난다고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쉬나무라는 겁니다. 쉬나무 7월 8월에 이제 피는데 5년 심이 식재고 5년서부터 이제 꽃이 피고 개화기가 20일 정도로 이거 깁니다. 쉬나무가. 그리고 10월 달에는 붉은빛 열매 속에 까만 종자가 있는데 요 종자에 기름을 내면 소나무 웅이라든가 광솔이죠. 광솔. 그다음 송진. 그다음 피마자 아주카리라고 하는데 이런 그 기름들처럼 항공기 기름으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 쉬나무 기름으로 옛날에는 그 선비들이 불을 켜가지고 공부를 했던 그 열매가 되겠습니다. 쉬나무 열매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벚나무. 4월 달에 폈죠. 개화기가 아주 짧습니다. 이거. 그죠? 산초나무라는 거 7월 달.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황칠나무입니다. 이게 남부수종인데요. 6월 달에 개화를 합니다. 성분이 이게 참 그 대단한 성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성분 중에 비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소. 그래서 비소는 그 독성분인데 이게 적당한 거는 몸에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홍칠에 있는 비소는 그 인체에 도움을 주는 비소기 때문에 아주 요즘 뭐 홍칠 오리라든가 홍칠 요리 응용한 게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잎이 삼지창처럼 돼 있어요. 잎이. 그래서 저도 많이 심었다가 중부지역이니까 좀 많이 실패도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황칠나무를 참 말 나온 김에 어떤 건가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네, 바로 요게 황칠나무가 되겠습니다. 황칠나무. 그래서 잎을 보시면 이렇게 삼지창처럼 돼 있죠. 네, 삼지창처럼요. 우유 시켜. 이것도 만져달라고. 네. 네, 황칠나무 보셨고요. 황칠나무 화분 옆에 그 우유라는 멍멍이가 있어가지고 조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일곱 번째가 황칠나무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황칠은 오칠처럼 도려입니다. 도려. 그 진액이. 그래서 옛날 중국의 그 황제의 베개 칠할 정도로 귀했다 하는 거예요. 다른 그 데도 못 칠하고 베개 정도에 칠했습니다. 워낙 귀한 거라. 그리고 황금보다도 훨씬 더 비싸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요거를 보길도에서 자생하는 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또 늘렸어요.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뭐 저 외정시대 때도 그랬고 하여튼 보이는 대로 이걸 다 없앴다 그럽니다. 농민들이. 왜 그러냐면 이 도료 그 채취 때문에 하도 그 들벗기니까. 그래서 지금 보길도에서 찾아가지고 지금 많이 이제 늘려놓은 상태예요. 완도 쪽에 가면 그러니까 많이 있는 겁니다. 완도 쪽에. 그렇죠.
그다음에 삽목도 이게 또 어느 정도는 돼요. 그래서 저는 삽목을 또 많이 해봤습니다만. 그다음에 여덟 번째가 지금 보고 계셨던 참중나무. 참중나무요. 대단한 나무죠. 그다음에 아홉 번째가 떼죽나무. 5월달, 6월달에 핍니다. 그다음에 열 번째가 칠엽수. 마로니에라고도 하죠. 마로니에. 5월달, 6월달에 피는데 그 알맹이는 꼭 밤하고 흡사해요. 거의 같습니다. 밤하고. 밤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주워가지고 밤인 줄 알고 드신 분이 뭐 배앓이 하고 그 독성이 좀 있어요. 그런 그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물에 담그고 뭐 법제를 해가지고 묵으로도 해먹고 하는 열매예요. 마로니에라고 하는 그 노래도 있고 그다음 뭡니까 그 가로수로도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게 칠엽수 되겠고요. 열 번째입니다. 그다음 11번째가 다름나무 7월달에 피고요. 12번째가 동백 1월달에서부터 4월달까지 핍니다. 그 다음에 13번째가 마가목입니다. 마가목 마아목이라고도 했어요. 말이빨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그래서 5월달 6월달에 주로 피고요. 저는 차비땅 마가목하고 산마가목 두 종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열매가 달리죠. 페이지란에 아주 좋은 나무가 이 마가목입니다. 그래서 울릉도 둘레길에 많이 심었었는데 다 뽑혀나갔었죠. 잘리고.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그 좋은 나무니까 다 불법으로 뭐 채취를 하고 꺾어오고 그럴 정도의 나무였어요. 그리고 아주 좋은 동네에 공원에 가끔 있었던 게 마가목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보급이 됐어요. 그 다음에 14번째가 두릅나무, 두릅. 많이 먹죠. 8월달, 9월달에 그 화분도 그렇고 꽃이 핍니다. 15번째가 사슬에 피나무, 사슬피래, 사슬피래나무. 사슬에 핀지 사슬피래 4월달에 피고요. 사슬피래죠. 사슬에 피 사슬피래. 그 다음 16번째 오동나무 5월달 6월달 피고 17번째가 온나무 6월달입니다. 18번째가 엄나무 음나무라고도 해요. 7월 8월 개화하고 19번째가 청청나무 5월달 6월달이고요. 그 다음에 20번째 20번째가 황병나무입니다. 황병나무 무한자나무목에 속하고 속껍질이 황색이라 황병나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다려가지고 우리 옛날에는 건의제 만들고 했던 건의제 뭐 지사제 만들었던 그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째가 21번째가 매실나무 3월달 많이 피죠. 3월달에 주로. 그 다음에 감나무 22번째입니다. 감나무에도 꿀이 들어있어요. 5월달 6월달. 그 다음에 23번째가 백합나무입니다. 이거 나무가 엄청 커지죠. 나무가 무지무지 커지는 나무입니다. 5월 말에서 6월 달에 이제 꽃이 드문드문 피는데 아주 이뻐요. 높이가 60m까지도 가고 둘레에도 엄청 크게 자라니까 10m까지도 가는 나무가 백합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24번째가 산딸나무가 되겠어요. 산딸나무. 산딸나무는 뭡니까 그 십자가처럼 그 꽃이 펴요. 그렇죠. 꽃이 흥생 일정합니다. 색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성스러운 나무다 해서 기독교 쪽
예, 소는 아주 좋아하는 나무죠. 산딸나무. 그리고 열매는 축구공처럼 또 달려요. 근데 예, 축구공처럼 달리는데 그 열매 자루가 있습니다. 이거는 열매 자루가 있고 꼬집봉도 축구공처럼 달리는데 열매 그거는 자루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시겠고, 그 다음에 성스러운 나무 중에 또 뭐가 있냐면 호랑가시 나무도 성스러운 나무죠. 캐나다 쪽에서 특히 더 그런데요. 그 빨간 열매, 사랑의 열매,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 열매를 레드 로빈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그 가시, 예, 이마에 박힌 가시로 레드 로빈이라는 새가 빼줬어요. 근데 그 레드 로빈이 아주 즐겨서 먹는 게 예, 호랑가시 나무의 열매. 그래서 산딸나무, 호랑가시 나무가 성스러운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5번째가 이팜나무가 되겠어요. 아카시아가 막 개화를 할 때 이팜나무는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저렇게 뭐 이팜나무, 그 이밤나무, 그 쌀알을 이밥 이밥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꽃이 하얗게 예쁘게 많이 피는데 과연 저기 꿀이 들었을까 하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꿀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선정한 25번째 나무가 이팜나무가 되는 겁니다. 예, 아카시아하고 겹칩니다. 요게. 네. 자, 이렇게 해서 산림청 선정한 주요 밀원수 25종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25종의 그 밀원수나 또 초본류의 밀원 그 초본들 기회가 될 때마다 짧은 영상으로 하나하나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뭘 하나 올려 드릴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